나는 남의 말 안 믿잖아. 아니, 네 잘난 맛에 사는데 어? 무속인 무당이 얘기하면 듣겠어? 정말로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, 개성이 강한 사람, 고집이 워낙에 센 사람, 쉽게 해가지고 남한테 듣기 싫은 사람, 싫은 소리 하면 듣기 싫은 사람, 또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. 아니, 답답하니까 연병을 먹고 보살집에 전보러 왔지. 안 답답하면 뭐하러 전보러 와. 기가 세긴 연병을 무슨 기가 세. 그럼 무당해야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천준호입니다. 이런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. 내가 기가 너무 세서 점을 못 봐. 예, 저한테도 그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. 진짜 그런가요? 그 자기가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고, 선생님들이 이제 보실 때 너무 잘난 맛에 사니까 그냥 너 점사 안 나온다 이럴 수도 있어요. 이제 그거는 어떻게 얘기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,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보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나 너 저기 먼 데서 오시거나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 점 못 보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이게 뭐 기가 세서 이제 또 물론 또 방면에 기가 세서 점사가 안 나와 하는 경우도 이제 뭐 다른 분이 만약에 그러셨다라면은 진짜 안 나와서 그렇겠어요?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, 지금 선생님이 저한테 기가 센 사람이 있어요 하고 여쭤보셨죠 저한테? 그래서 점사가 안 나온다?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. 기가 센 사람들 요 지금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저 기 세서 잘 점이 안 나와요. 이렇게 다 점 못 봐. 이런 분들. 그럼 저는 대놓고 딱 그래요. 나는 남의 말 안 믿잖아. 아니, 네 잘난 맛에 사는데 어? 무속인 무당이 얘기하면 듣겠어? 안 들으니까 그냥 가라 그러고 기 세니까 점 안 본다고 하지. 내가 지금 얘기해도 공감대가 안 가잖아. 저는 그래요.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, 정말로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, 개성이 강한 사람, 고집이 워낙에 센 사람, 쉽게 해가지고 남한테 듣기 싫은 사람, 싫은 소리 하면 듣기 싫은 사람, 또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. 살아가면서 그러면 점으로 오지 말아야지. 연병을 뭐하러 점을 보러 와. 지가 무당이겨갖고 뭐할 건데. 그거 아니고 일상생활을 했을 때에도, 제가 보는 점사로는 일상생활을 할 때도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 멋대로 모든 행동을 하려고 그러고, 응? 누구 말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. 내가 한번 기면은 그냥 죽어도 기어야 되고, 이런 사람들이,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점을 보러 왔으면 나보다도 점 보기 싫지. 뭐하러 점을 봐줘. 그럼 어머 내가 최고인데? 막 내가 최고야. 아니, 답답하니까 연병을 먹고 보살집에 점 보러 왔지. 안 답답하면 뭐하러 점 보러 와. 그러면 보살님 선생님들이 점사가 안 나와서 점 못 봐줘요 그럴 때에는 벌써 그런 게 눈에 보이니까 점 안 봐주는 거지. 뭐 지가 기가 세? 기가 세기는 연병을 무슨 기가 세? 그럼 무당해야지. 저는 그렇게 봐요. 그래서 와가지고 점 보러 왔는데 저는 기가 센 사람이에요, 어디 가니까 점사 안 나와요, 그래서 내가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오면은, 그렇게 말하면은, 그러면 여기도 점사가 안 나올 텐데 뭐하러 점을 보러 왔어? 내가 그래요. 아 선생님 좀 특이하게 점을 봐서요. 안 특이하는 게 어딨어. 이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하고 남의 말 안 듣고 뭐든지 마인드 자체가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.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고 내 쓸데없는 자존심, 아집이 너무 많잖아 자네는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제가 옳다고는 못 보지만 이 자기 개성이 강한 사람들, 응? 누구 말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, 내 나 멋대로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요.